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 지수, 자존감까지 올려주는 서준입니다. 오늘은 외계인이 한국인 동이족이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계인이 우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외계인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방송을 좀 봤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세계 거성문화가 대표적으로 피라미드가 있는데, 물론 피라미드 말고 큰 거성문화가 불가사의하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거성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무거운 돌이야. 무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별자리를 정확하게 맞췄다 이거야. 별자리. 그러니까 오리온 별자리, 처녀성자리 이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정밀한 건축이다 이거야. 정밀한 건축물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 이 시대에 이렇게 정밀한 건축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에서, 이거는 외계에서 온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이 만드는 거다, 아니면 외계인이, 지능이 높은 외계인이 와서 우리 미개한 지구인들을 어떤 가르친 거다, 전수한 거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의 피라미드가 똑같다 이거야. 뭐냐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거죠. 방향.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피라미드를 봅시다. 우리가 보면은 피라미드가 보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이집트 피라미드가 요 근방에서 나온, 요 근방 중동에서 나온 피라미드가 1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중국 쪽에 또 한 200개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 남미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중남미, 멕시코, 그 다음에 북미 숲, 그 다음에 여기 페루까지 이렇게 합쳐갖고 약 천여 개의 피라미드가 있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야, 여기에 그런데 110개가 있는데 여기에 10배가 더 있는데 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여러분들, 그것은 나폴레옹이 최초로 이 중동에 와서 피라미드를 들춰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유명한데, 자, 피라미드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피라미드의 특성 보면은 뭐냐면 정확하게 사방이 정확하다 이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배율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오리온 별자리나 처녀성 별자리를 땄다 이거야. 별자리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똑같이 정북을 향해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의구심이 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뭐냐면 이 UFO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외계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피라미드가 전 세계가 나오는 게 똑같이 기운, 땅의 기운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다시 지기라고 합니다. 지기.
이렇게 지기. 지기가 나오는 곳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자, 봐요. 정밀한 건축술에다가 무게가 엄청 나가는, 그러니까 거성문화 보면은, 150톤서부터 피라미드는 7톤 이상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이런 거석을 들어서 옮기고 또 정밀하게 쌀 수 있는 석재 기술, 건축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정밀한 건축술과 이 무게가 엄청 나가는 것을 옮기고 건축하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또 별자리를 닦고 하나같이 전 세계의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거성 문화가 정북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또 땅의 기운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에 피라미드가 있다. 이거. 거성 문화가 있다. 그래서 외계인을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외계에서 올 때 뭐예요? 별자리를 보고 전 세계에 있는 피라미드가 한 곳을 향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처럼 찾아갖고 온다. 그러니까 즉 외계에서 지구를 찾아서 비행할 때 이 피라미드나 거성 문화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등대. 요즘 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첫째, 방향타가 된다는 거죠. 방향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전 세계의 피라미드가 똑같이 정북을 향해 있느냐 이거야. 정북. 그러면 북을 향해 있는 곳은 어때요? 우리가 한 사람 아니면 한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동시에 전체를 설계를 했다는 거죠. 설계를. 그러면 그게 인간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의 기운이 많이 난다 그러면 땅 에너지죠. 에너지. 예? 에너지. 이 땅의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곳에다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든 것은 뭐냐면 UFO를 띄울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장해에서 부상열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피라미드에 연결되는 어떤 그 땅의 기운 이런 자장을 이용해서 띄어서 우주로 날아가기 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때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갖고 전 세계를 공통점을 만드느냐. 또 이렇게 정밀한 건축술, 또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거는 외계에서 지능이 높은 외계인이 뭐를 타고? UFO를 타고 지구에 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성문화가 시작된 구석기 시대 때 250만 년 전에서 5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반도에 보면은 거성문화의 시작인 뭐가 있어요? 고인돌이 나옵니다. 고인돌. 여러분들 이 고인돌을 뭐라고 해요? 돌멘이 그럽니다. 돌멘. 그런데 거성문화의 시작점인 이 고인돌이 한반도에 전 세계 50%가 나옵니다. 50%. 요 근방에서. 아, 제가 일본을 안 그렸네요. 일본을 안 그렸어요. 일본을 뺐나 봅니다. 아무튼 일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고인돌이 여기서 세계에 5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이집트, 중국,
그 다음에 이쪽에 아메리카 또 중남미 페루까지 이렇게 거성문화 피라미드가 쫙 뻗어나가는데 그 중심 부분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피라미드는 큰 게 7톤 이상. 그러니까 7톤 이상의 많게는 이거 두 배 되는 이런 거석을 썼는데 우리 고인도를 보면 150톤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피라미드가 이렇게 전개된 그 중심에서 거성문화의 시발점이 뭐가 나왔어요? 고인돌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한반도에서 세계 거성문화의 5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거성문화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면 외계인의 발자취가 보입니까? 그럼 어디예요? 외계인이 처음에 온 데가 여기 아닙니까? 왜요? 거성문화가 시작된 출발점이 보이잖아요. 왜 양쪽으로 날개가 달려있는데 그 중심부에 거성문화의 시발점인 고인돌 문화를 가진 이 한반도 이 주변이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돌멩이를 보십시오. 돌멩이. 돌멩이 뭡니까? 어른들이 돌멩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순이 처리할 때 이자를 빼면은 돌멩.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때요? 고인돌을 돌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거성문화의 중심인 고인돌도 영어로도 우리나라 말이네? 돌멩이네?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외계인이 점차 어디로 몰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또 남미에도, 뭐, 남극에도 있다니까. 이렇게. 어? 어? 중심부가 보이네? 그러면은, 외계인은, 어? 외계인은, 어디로 보여요? 이쪽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점차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거성문화가 나오는 곳은 8000년이라고 합니다. BC.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거는 발견된 얘기지 발견되지 않은 선사시대. 선사시대가 언제예요? 글씨로 기록되기 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때 발견된 것이 이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북의 가오리에 보면은 이 고인돌이 4500년경이 또 나와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럼 거성문화의 신비한 점이 자꾸 한반도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고사를 보면은 진암거로 가는 걸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진암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암철 뭐예요? 자석. 그 뭐 때문에 발견됐어요? 우리 14대 단군이신 치우께서 우리는 전쟁의 신 그러니까 치우천왕을 하지 않습니까? 치우께서 그때 청동기인데 처음으로 철기문화를 썼습니다. 갑옷 입고 철기를 사용해서 어때요? 헌원을 73전 73승 했습니다. 10여 년을 싸워서 그래서 전쟁의 신이 됐는데 이분께서 철을 발견했어요. 철기시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진암거가 뭡니까? 왜 진암거가 필요했을까요? 자석. 저 진암거라고 하니까 자석을 이용해서 뭐래요? 나침반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진암거가. 그럼 진암거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동이족은 옛날에 뭐를 했냐면 신선도를 엮였다고 해요. 신선도. 그런데 이 신선도에는 뭐를 하냐면 천문, 지리, 풍수, 역사, 점성술,
이런 거를 수련하고 닦고 익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계의 고인들의 방향을 다 똑같이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에 의해서는 집을 짓을 때도 아니면 묘를 잡을 때도 전부 어때요? 나침반 갖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피라미드가 정확하게 사방, 동서남북, 이 사방이 정확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이렇게 풍수지리학을 아는 사람이 동서남북을 잡았고, 또 어때요? 정확하게 정북을 가리켰다는 것은 뭐예요? 별자리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차 보면 우리 동이족은 어때요? 서양에서 알지 못하는 이 점성술, 천문학, 풍수지리학 이런 게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태공 아시죠? 동이족인 은나라에서 주나라를 만드는 지역인데, 강태공이 어느 정도 점을 잘 치냐면, 어느 날 노모를 모시는 어떤 남자가 지게에다 나무를 지고 왔어요. 근데 쉴 때는 지게 작대기로 이렇게 받치고 쉬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놀다가 모르고 작대기를 친 거야. 그럼 어떡해요? 탁 쳐갖고 애가 죽었어요. 지게가 넘어지는 바람에. 큰일 났다 이거야. 이거 애가 죽은 것은 어른의 잘못 아닙니까? 물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애가 쳤지만은 그래도 문왕이 어때요? 점을 잘 쳐서 범죄자를 잘 잡는데 큰일 났다. 왜? 자기는 노모가 눈도 멀고 자기가 옥살이 하면은 누가 노모를 모실 사람이 없어 돌아가시게 생겼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급하게 찾아간 것이 강태공입니다. 강태공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정을. 제가 나무찌개를 지고 오다가 쉬려고 작대기 있다 받쳐놓고 옆에서 쉬고 있는데 애가 그걸 툭 쳐갖고 턱 엎어져서 죽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집에는 노모가 계신데. 그랬더니 강태공이 뭐를 알려줬냐면 몇 시에 이 시각까지 알려주면서 대나무를 삼척 되는 곳을 갖고 와서 쭉 뚫고 밑에만 남겨두고 거기다 물을 담아와라. 그리고 요 시간에 어때요? 방에서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배꼽에다 이 대나무를 이렇게 받치고 있어라 이거야. 그 시간에 문왕이 애가 죽었으니까 이 범인을 잡게 돼.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삼척 밑에 물속에 누워있는 남자로 나와요. 그럼 뭡니까? 삼척 밑에 물속에 누워있는 남자라 그러면 어때요? 물에서 익사한 사람이죠? 그냥 문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 얘는 잡을 필요 없다. 이미 물속에 죽어있다. 라고 끝내놓고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 있어. 불렀습니다, 문왕이. 당신은, 응? 당신은 내가 점쳤을 때는 물속에서 익사한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어때요? 이실직구를 했어요. 뭐라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오게 가게 되면은 우리 어머님을 누가 모실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강태공한테 가서 여쭙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 문왕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도 그렇게 점을 잘 치는데 자기가 점칠 시각과 뭐 그 상태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 문왕이 강태공을 왕사로 삼아서 어떻게 했어요? 주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동이족은 점성술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 주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왔습니까?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어때요? 왕별이 떠서 별 보고서 왔다 이거야.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말 타고 정확히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이족은, 우리 민족은 점성술에 뛰어나요. 천문학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도 저게 역적이 났다. 저게 누구 장군이 났다. 응? 왕 될 사람이 났다. 저게 예수가 나왔다. 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동방에 견록하시면서 동방에는 현자가 수두룩하게 많다. 그게 뭐냐면 도통한 사람, 현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동이죽에 점성술이나 천문학이나 풍수지리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피라미드, 거성문화가 이렇게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또 별자리를 따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하면은 점성술을 모르니까 누구로 봅니까? UFO를 타고 온 외계인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 보면서 웃음이 나와요. 왜? 우리들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점도 잘 치고 풍수지리하게 강하고 지금 현재도 묘자리 할 때 어때요? 지관이 가서 딱 방향 잡지 않습니까? 또 집을 짓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아줘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근데 외국 학자들은 그걸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왔어요? 외계인이다. 너무나 우수하다 이거야. 거기다가 자 보십시오. 우리 고인돌이 150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큰 바위를 돌멩이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구멍을 쭉 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우선 옛날에 뭐 포크레인도 없고 어떤 한마디로도 없는데 이렇게 구멍을 내갖고 여기다 뭐를 했냐면 마른 나무. 마른 나무를 다 쐐기를 박았어. 쐐기. 쐐기를 쫙 박아서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그럼 어때요? 마른 나무가 물을 먹고 쭉 팽창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딱 갈라지는 거야. 자, 옛날 우리 선조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냐요. 지금 포크레인이 있어도 이거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냈지 않습니까? 석재 기술이 뛰어났다 이거야. 석재 기술이. 자르는 거 보면 착해요. 거기다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써서 이 높은 데다 올리려면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때요? 흙을 이렇게 비스듬히 닦고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흙을 제거해버리니까 150톤이라는 큰 돌을 어떻게 해요? 올렸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전 세계 피라미드나 거성문화로 쫙 퍼져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황국이 있을 때 이 수메르 제국,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게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 환인에서 3,000명을 뽑대요. 3,000명. 뭐냐면 1,000명은 기술자, 1,000명은 노동자, 1,000명은 건축가를 보냈대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람도 수메르인 아닙니까? 우르에서 나온 아브람 밑에서 뭐가 나왔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어때요? 우리 동이족의 작품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뛰어났어요. 이 지능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를 동이라고 해요. 동이. 이거는 오랑케이자를 써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뚱이랍니다. 뚱이. 이 뚱이가 뭐냐면 강상원 박사님 말을 빌으면은 뚱이가 지혜로운 자, 또 머리가 좋은 자, 현명한 자, 박식한 자. 어때요? 우리 동이족이 그렇게 우수하대요. 돌 자르는 기술서부터 어때요? 피라미드 쌓는 거 보십시오. 여기도 아즈텍 문화가 일어나는데 아즈텍이 뭡니까? 우리 아사달에서 온 겁니다. 자, 큐 천왕이 2700년 전에 이렇게 진암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지난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장비에서 포크레인을 왜 만들어요? 사람이 사고를 푸는 것보다, 이게 10사람이 사고를 푸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한 번 푸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난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별자리 보고 뭐 저기 해와 달에 보고 방향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난 거를 만들어서 빨리 방향을 잡고 빨리빨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천왕에 보면은 여러분들 구미호전설 아십니까? 구미호? 치우천왕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수련을 했는지 증거예요. 이 사람이 전투 시스템을 보면은 9명이 쭉 이렇게 한 줄로 서 가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저기 보면은 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쫙 가서 딱 마주쳤을 때 쫙 퍼지면 뒤에서 9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9줄에서 9980이라니까 81명의 형제가 있다고 하는데 형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때요? 군 체계입니다. 군. 전투 체계예요. 그리고 평지에서 급할 때는 아홉 사람이 이 어깨로 쫙 쌓아서 뭐라 하면 관측병 역할을 했대요. 왜요? 높게 쌓으면은 저기 어디서 오는지 방향까지 다 잡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홉 명을 여기서 쌀 수 있다고 하면 체력만 있어야 됩니까? 체력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기술, 요즘 그런 어떤 체조도 나오는데 기술,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한 수련이 필요합니다. 단련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신선도를 지켜갖고 보통 어때요? 사람들이 정신 수양도 엄청하죠? 거기다가 무술, 무예, 천문학, 지리, 병법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9명을 싸서 관측병 역할을 할 정도로 우리 동해족은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구미호전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동이족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겠죠? 자,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나왔을 때가 뭐냐면 약 2300년에서 2309년 사이입니다. 이게 전 조금 중국의 9년 홍수로 들어가면 조금 연도가 틀려지는데 그냥 2300년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됩니다. 뭐 우리가 그 연도를 꼭 외워서 뭐 할 겁니까? 이때 9년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가 그때 600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600살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900살을 살았대요. 왜요? 신선도 익히고 적게 먹고 어떻게 해요? 정신 수양하고 몸 단련하고 천문학과 어때요? 풍수지리학, 점성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걸 자기 관리를 잘해서 무병장수였고 900살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담이 어때요? 아담이 900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뛰어난 분들이 지금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장비 하나도 안 주면은 피라미드나 고인돌 이런 걸 어떻게 만들거나 건축하거나 통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요? 정확하게 피라미드는 동서남북 잡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피라미드가 완전 외계인이라 하는데 동유족으로 자꾸 오느냐? 자, 보십시오.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우리 동이족의 만년 전에 나온 천부경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 표시가. 피라미드가 뭐냐면, 1은 하늘이다 이거야. 2는 땅이다 이거야. 3은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천지인 삼신사상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뻗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거 뭐냐면 계절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러면은 3과 4의 조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하면 어떻게 해요? 7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7은 완벽한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동양의 천지인 사상 3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삼막사절 또 동서남북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걸 또 곱해보십시오. 뭐가 나오나? 12가 나옵니다. 어때요? 1년을 12개월로 나눴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동이죠. 아라비아 숫자가 1, 2, 3, 4, 2 표시만 나온 거지 숫자도 우리 동이 쪽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 그 전에 그 문자가 없었다고 숫자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아라비아 숫자 표기 방법만 아라비아가 한 거고 그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도 만년 전에 천부교육 다 나옵니다. 십진법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는 피라미드가 삼막사절 우리 천지인 사상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서 나온 거죠? 이제 풀렸죠? 여러분들 어때요? 피라미드는 우리 동이족이 건축한 거예요? 아니면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 건축한 거예요? 우리 고인들 보면 어때요? 150톤. 피라미드는 커야 7톤 이상 아니면 2배. 자, 그리고 청동기 문화도 보면은 여기입니다. 일본까지 이렇게 우리 단군왕검이 이 지방 관료에게 나눠준 청동왕궁도 여기서 시작했고 실크로드 퍼져갔어요. 그리고 여기 알라스카로 넘어가서 여기서 없어졌어. 왜 그러면 여기서 녹슬었어. 그래서 내려오면서 또 석기 문화가 된 거야 다시. 그래서 우리 동이족이 외계인이다. 그들이 본 UFO를 타고 온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진 피라미드. 동서남북 정확히 잡았고 정북 방향을 향했는데 정북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 자, 북극성 하면 우리가 천손의 자손 그래갖고 북극성 아래에서 나온 자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를 볼까요? 성경에 나온 창세기가 뭐예요?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뭡니까? 라틴어로 하면 콘스텔 레이션. 콘스텔레이션이 뭐냐면 별입니다. 이게 북극성이에요. 자, 이렇게 북극성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뭡니까?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요전에 말한 지기가 많이 나오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됐다 자리 잡았다 요건 뭡니까? 우리 선조들은 어때요? 제 밑에 수메크를 흐르는 것도 잡아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당자리라고 하잖아요. 명당자리. 이 명당자리를 잡는 그게 지기가 많이 나오는 좋게 나오는 데를 잡는 우리 동이족은 그런 우수한 머리를 갖고 있고 점성술과 풍수지리학, 천문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생활화됐기 때문에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가 우리가 보면 우리 동이족은 그 조건을 다 갖췄어요. 명당짜리 지기가 많이 나오는데 잡았기 때문에 외계인이다? 아닙니다. 우리 동이족은 풍수지리학에서 그게 다 나옵니다. 명당짜리 없는 거죠. 자, 컨스텔레이션도 북극을 향하고 있다. 북극성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강의 들으면서 이제는 거성문화나 피라미드가 불가사의하다고 해서 엄청난 건축물이라고 해서 외계인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보이죠? 그 중심부가 어때요? 외계인이 아니고 우리 동이족, 우리의 선조들의 솜씨이고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죠? 또 어때요? 행복지수도 올라가죠?
자, 여러분들, 외계인을 제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거성문화만은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 동이족, 우리의 선조들의 솜씨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과 여러분께 알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